아래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 축구볼이나 구가 밑으로 하강하게 되겠습니다. 공이 휘는 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질량이다. 제작진은 축구공보다 무거운 농구공과 가벼운 배구공을 쳤을 때 휘는 정도를 한순 비교해 보기로 했다. 단 이때 선수 컨디션과 공의 속도, 공기 저항 등 다른 변이는 배제시켰다. 그렇다면 다양한 질량의 공을 쳤을 때 선수가 느끼는 신체적 반응과 실제 휘는 정도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? 처음에 이제 축구공만 많이 차봐서 배구공이랑 농구공을 찰 때도 축구공을 찬다는 느낌으로 찼거든요. 근데 배구공을 찰 때는 공이 좀 가볍다 보니까 공에 맞는 순간에 다리에 어떤 맞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근육에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없진 않았지만 좀 약했던 것 같고요. 또 반대로 농구공을 찰 때는 축구공보다 무겁다 보니까 공을 차고 나서 약간 근육에 약간 무리가 온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. 공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데는 공들에게 가해진 힘과 공들의 질량이 관계하게 됩니다. 뉴턴의 제2법칙에 따르면 가해진 힘은 속도의 변화와 질량을 곱한 것 같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는 같은 힘이 가해졌을 때 질량에 반비례하게 됩니다. 상대적으로 무거운 농구공의 경우에는 속도의 변화가 적게 되겠고요. 따라서 좀 덜 휘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배구공은 속도의 변화가 많아서 그만큼 더 많이 휘게 될 것입니다. 그러나 프리킥의 패러다임도 진화하고 있다. 브라질 축구선수 주닝요가 높은 수비 방어벽을 훌쩍 넘겨 뚝 떨어지며 볼 때 그물을 휘감는 마술 같은 슛. 고속 무회전 슛이 그것이다. 이번에 강화구치 선수 조금은 아쉬운 실수를... 결국 공에 회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게 공이 진행할 방향으로의 그 중심축하고 키커의 발등의 중심선축, 아까 말씀드린 그 중심선축하고 일치됐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요 만나게 하기도 쉽지가 않잖아. 근데 공 그리고 내가 차는 발 이거를 이 포인트를 맞춰서 때린다는 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해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그 확률은 높아지지만 원하는 대로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죠. 제작진은 서울대 축구부 10명과 함께 각각 회전슛과 무회전슛에 도전해보기로 했다. 먼저 회전슛 시도. 그 결과 10명 모두가 무리 없이 회전 슛을 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이번엔 무회전 슛 도전. 도전 결과 10명의 선수 전원이 회전 슛을 성공시킨 데 반해 무회전 슛은 단 한 명의 선수만이 성공시켰다. 무회전은 정 가운데를 발등으로 맞춰서 그대로 밀어줘야 됩니다. 다른 선수들은 왜 못 찬 거죠? 다른 선수들은 이제 맞추긴 했는데 여기서 약간 그대로 밀지를 못하고 약간 삐뚤어졌기 때문에 회전이 걸린 거예요. 다음에 차면은 실수할 수도 있겠네요? 예, 그렇죠. 그럼 한 번 더 차볼 수도 있을까요? 예, 한번 차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? 제 도전 결과는 실패.
공과 팔의 중심축을 정확히 일치시키기란 쉽지 않았다. 이거를 맞추는 것까지는 됐는데 이제 밀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대로 못 밀고 약간 몸이 틀어지면서 회전이 생긴 것 같습니다. 발은 손과 달리 우리 신체 중에서도 가장 진화가 더딘 부위 중 하나다. 그만큼 공과 발의 중심축을 정확히 일치시키기란 쉽지 않은데 그런 만큼 감각적 기술과 고도의 훈련은 필수 전제 조건일 수밖에 없다. 이번에는 실제 풍동 실험을 통해 공의 무회전 시 공기의 흐름을 확인해봤다. 그 결과 회전하지 않는 공은 화면에서와 같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공기의 흐름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다. 공의 회전 시 공기의 흐름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흐름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. 축구의 킥 기술 발전이 난 고속 무회전 슛. 한순간 골키퍼를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린 이는 분명 마구다. 우리 그 미사일이나 총알도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은 그냥 직진으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돌면서 회전하면서 날아갑니다. 왜 회전을 시키냐면은 회전을 시키지 않으면은 회전을 시키냐 그냥 직진만 하게 되면은 옆에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탄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아까 축구공이 그 회전을 시키지 않고 찼을 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죠. 볼의 그 궤도가 안정성이 없어지는 거죠. 축구 선수에게 근력과 스피드는 필수 전제 조건이다. 90분 동안 실세 없이 그라운드를 뛰어다니기 위해선 그만한 체력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. 여기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페인팅 기술이다. 페인팅이란 수비수를 따돌리기 위한 속임수 동작을 말하는데 이영표 선수의 일명 헛다리 집기 기술이 그 대표적 예다. 불과 0.06초에서 0.1초도 안 되는 사이 속임수 동작과 실제 슛 동작으로 이어지는 이중 자극을 취함으로써 수비수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뺏는 것이다.